애틀애틀 신이나 신이나 애틀애틀 신이나 신이나 애틀애틀 신이나 신이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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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아 오늘 수학 문제 다 풀어놨어? 국어는? 엄마 오늘 할 거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 했어 안 했어? 아 좀 이따 할게요.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하윤?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할 거 다 해놔, 알았어? 안녕, 하윤아. 어제는 스마트홀 국어는 해놨는데 수학은 개념 영상만 보고 기본 문제는 안 풀어놨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우리 하윤이가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수학 뺄셈 단원에서는 기본 문제 4번을 건너뛰고 안 풀어놨고 봄, 여름에 한옥에서 살아볼까 문제는 잘 몰라서 틀렸더라고. 귀신인가? 맞아요. 어제는 다 못해서 별 못 받아서 속상해요. 그랬었구나. 하윤아, 그래도 우리 하윤이가 매일 꾸준하게 학습하는 습관이 생겨서 선생님은 하윤이가 자랑스러워. 건너뛴 문제는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는 건 선생님이 내일 모레 방문할 때 설명해줄게. 오늘 내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고 내일 모레 선생님하고 만나자. 네. 그래, 결심했어. 열심히 해서 별도 받고 후회도 칭찬도 받아야지. 우리 하윤이가 스마트하게 달라졌어요. 포인트 1.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엄마 잔소리 이제는 NO! 스마트홀 선생님의 학습 완료율 체크와 독려, 그리고 스마트홀의 오늘의 학습과 별 보상 시스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매일매일 공부한 습관이 저절로 생겨요. 와, 하윤아 진짜 좋겠다. 나는 엄마한테 어릴 때 엄청 혼나면서 공부도 했거든. 근데 공부도 하고 기프트콘도 받고. 근데 이런 거 있었으면 벌써 서울대 갔지. 서울대 갈 거야. 우리 아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홀 플러스를 만나보세요.